예술을 사랑하는 필그림 회원전이 남성 미술관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신 남성 미술관 남궁원 관장님과 전시를 추진해 주신 우리 박정민 부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멀리 미국 뉴욕에서까지 작품 전시를 위해 힘써주신 이상복 전 회장님 덕에 이번 전시는 30명 회원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전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희입니다. 조각가 겸 화가로 입체와 평면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작품 제목은 언타이틀. 왜 언타이틀이냐면 작업을 볼 때 제 손에서 떠나갔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보는 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타이틀, 내가 제목을 정해놓으면은 저희의 의도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고요. 숨지 않고 테이블입니다. 제목은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이른 아침을 일어난 그때의 테이블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양화가 강동욱입니다. 제 작품은 피아노 협소곡 21번 시장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967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들었던 엘미라 마디간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사용됐던 곡이 피아노 협소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소곡 21번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제목은 3년간 지속되어 팬데믹을 보면서 제가 인천 사는데 부평 승화장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의 그 모습을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그 충격이 커서 그 생각에 완전히 젖어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제목을 팬데믹에 대한 걸 붙이고 싶었지만 그냥 제목을 귀로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자연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병이 들면 죽고 나무에도 병충해가 오면 잎이 다 먹듯이 우리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그런데 그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져 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품 제목은 하늘입니다. 보시겠죠? 그냥 물방울 하나 떨어졌고 물방울 궤적을 짓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켰고 그 해킨 궤적으로 인한 결과물 우리 하늘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확대해서 얼려버렸습니다. 연미숙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별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우주 안에 하나하나의 소주, 그러니까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르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료를 천년 오칠과 금박 그리고 자개로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황금 유자라는 이 작품은 그 별빛 그러니까 별의 그런 에너지를 담은 연글은 유자를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영입니다. 네, 저는 백꽃을 작년부터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백꽃이 활짝 펴있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날 딱 보름달이 환하게 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화월백이라는 제목으로 백꽃이 활짝 핀 달, 그 구름달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 고입니다. 제 작품은 제목이 축적의 시간입니다. 우주의 프로젝트인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작업의 과정은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원래 구상을 좀 해주다가 추상뉴스로 이렇게 연계해서 작업을 통해서 핸드뉴스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할 때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핸드뉴스를 어떤 답이 있거나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어떤 모호서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서 자기만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성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남겼습니다. 사과 전공하고 언제부터 한시 작업하고 있는 원혁조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오랫동안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색채를 가지고 이제 즐기고 노는 걸 좋아하고 색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그림은 12가지의 색채를 이용해서 그리는 작품이고요. 제목은 다이나믹 레인이에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비가 아니라 우리 왜 정말 이렇게 비가 세차게 올 때 기분 좋게 내리는 비가 있잖아요. 그런 비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이거를 인간으로 이제 대비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비와 함께 그 에너지와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제목은 유 심포니 동빈충만이고요. 신부님 같이 그런 교향곡같이 이 모든 세상이 얼마나 조화로웠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가 불교적인 사유를 넣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모든 그 생사 정도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그 액션 페인팅이라고 사실 할 수 있는데 가끔은 전 칸데스키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추상 컴포지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또한 잭슨 폴로그의 어떤 그 드리핑 페인팅 같이 어떤 액션 페인팅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제 스스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나라는 지금 작업은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의 변주, 이 빛이 주는 이 따스함이나 어떤 누구나 내 마음속에 빛을 담는다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물 맑고 습 좋은 이곳에서 한다길래 스크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굴락이 주는 아름다움에 최근에도 계속 눈길이 가서 이 작업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작품 배경은 정신적인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대지에 땅을 항상 갈고서 뒤집어 엎어서 삶을 갈고 엎어서 다시 항상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것을 제가 캔버스에 작품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탄영토? 영토를 벗어나서 탄주선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류라는 그 주제로 작품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내용은 이제 거센 물살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저변에서 뭐 사회적 뭐 여러 가지가 힘든 이러한 세찬 이러한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야간을 해서 함께 오래 이렇게 언덕에서 그 찬바람 불고 이렇게 황량한 그런 어떤 그런 풍경, 또 쓸쓸한 그런 풍경을 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표현할 때 눈동자도 없이 감고 태어났지만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가면 눈이 커다래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보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블랙홀 속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슬픔일 수도 있고 지하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그 블랙홀은 힘이기도 합니다. 슬픔도 나의 힘이 되고 아픔도 나의 힘이 되고 모든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 내수가 지혜로 내수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걸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캔버스 위에다가 이 물을 둔벙처럼 보여놓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많이 해가지고 많은 상태에서 이런 이분을 그 최소한의 부지를 통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그 불안한 심리가 좀 드러날 수 있다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얼굴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 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수박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수박을 처음 봤다면 아마 수박 속은 뭐 오이나 차장처럼 그런 색깔이었어요. 근데 수박은 이렇게 겉과 속이 상당히 색감이 다르고 뭐 재밌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제가 겉과 속이 달라서 수박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뼈진 수박 싸게 드릴게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작시로 우리 예술가들의 삶이 힘든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작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가의 노래. 나는 예술가, 예술가 지망생이네. 램프 아래 상념은 살랑거리는 수선화 무늬들이고 이 생각들 얼마나 많이 제대어 살렸던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도 온몸에 솜털이 나고 붉게 물든 단풍 한 입 떨어지기만 해도 나는 왼종일 왼종일 외로워한다니.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